그러면 이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많잖아요. 지금 제가 엄청 많이 넣은 거예요. 얘는 이런 느낌이죠. 제가 머리카락을 많이 안 넣었는데 지금 얘는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입니다. 여기가 앞이에요. 이렇게 되는 앞이고, 가 뒤에요. 뒤도 자연스럽게 앞머리처럼 이렇게 내려왔어요. 여기다 얼굴을 하나 더 넣으셔도 될 정도로. 그러면 이렇게 살살살살 빗어주는 거예요. 세게 하시면 안 돼요. 이거 빠져요. 만약 이게 빠지는 게덜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 촘촘하게 박으셔야 돼요. 저보다는. 근데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살살살 하는 데는 빠지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살살살살 빗어주시고 최대한. 얘는 다 가닥가닥 돼 있는 실이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요. 아, 이거였나 보네. 이거랑 묶었으면 좋았을 텐데. 이렇게 살살 뒤까지. 지금 많이 넣어서 그런데, 제 적게 넣은 건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도 이게 빗으면 저절로 가려져요. 그래서 이 실이 좋더라고요. 잘 가려지니까. 최대한 살살살살 빗어주세요. 진짜 아기 머리 빗듯이 부드럽게. 그래서 얘는 저렇게 따서 이제 너무 머리카락 많이 했나 봐요. 머리카락은 조절하시면 돼요. 이렇게 자연스럽게 뒷머리가 다 가려지죠. 얘는 이게 장점입니다. 이렇게. 가르마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됐죠? 무지개 머리색이 됐어요. 얘는 더벅머리예요. 매직을 안 했어요, 아직.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, 앞머리는 양갈래 하셔도 되고, 좋대로 하셔도 되는데, 저는 저렇게 하는 게좀 귀여웠어요. 그래서 앞머리를 이렇게 해주시고, 빗어주시고 잘라주시는 거예요. 머리카락 자르는 건 얼굴까지 다한 다음에 하시길 바래요. 느낌이 인형도 완성은 얼굴입니다. 이렇게 한 다음에 얼굴을 이제 수놓을 거예요. 얼굴까지 수놓으면 다 완성이 돼요.